어디서 호텔 전생이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지금부터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브랜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광고는 아니고요. 한국의 브랜드, 한국의 작가가 콜라보를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뭐 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짱입니다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 요즘에 EPT가 진짜 멋있던데요. EPT가 일본에서 포기상이랑 지용킴이랑 반디더핑크랑 뭐 해가지고 막 콜라보 빠방빵빵빵 내고 막 팝업 이제 하는데 엄청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EPT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세븐에이런더라고 하는 브랜드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 제 채널에서 아마 한 번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구 루디 in the house 루디가 이 제품을 콜라보를 진행을 했다고 해서 제가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꺼내왔습니다. 세븐에이언더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어우 와디님 이거 뭐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왜 앞전에 시작할 때 뭐 안 사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이런 얘기 왜 했냐면 물론 사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제 채널 특성상 국내 신발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면은 약간 이게 전문가 필 딱 나오면서 뭐 디자인이 어쨌네요 이게 뭐 아웃솔이 어쨌네요 이게 뭐 가격이 좋쩌네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괜히 노여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뒤져서 아유 이런 한국 브랜드도 있구나 하면서 지켜봐 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븐에이언더라고 하는 브랜드고요. 요거를 샥 열어보면 이것도 정품 인증 NFC 칩을 넣어놨네요. 와 편지까지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스니커즈 일장 와디야 일장 아닙니다. 아 부끄러워 죽겠어요. 남사시러워. 아 안돼 안돼 나는 자격이 없어. 항상 열심히 하는 와디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요새 진짜 바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자주 뵙는 게 나의 삶의 활력이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소통하는 것이 내 에너지의 근원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짬을 내서 지금이 밤 11시거든요. 오늘은 월요일 밤 11시인데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아 내가 진짜 살아가는 되게 큰 힘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아이들이랑 열심히 놀아주고 평일에 밤에 술을 좀 줄이고 영상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스니커 1등 아닙니다. 그래서 루디라고 하는 작가는 아마도 다 아시겠지만 신발을 이렇게 해체하는 아트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신에서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 스니커하우스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만 옛날 스니커하우스라고 하는 그 오프라인 행사에서부터 오랜 시간 활동해오던 이 신의 오래된 터줏대감 같은 친구고요. 그 친구가 디자인을 한 세븐에이언더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세븐에이언더라고 하는 브랜드의 기본적인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다리가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있고 가운데 다리가 아마 요 부분만 디자인을 통해서 다시 재조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 재미를 좀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루디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뭔가 흘러내리게 예, 요게 근데 다 캔버스 재질이 박음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컬러 이렇게 흘러내리는 디자인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 혓바닥에 보면은 루디 인 더 하우스라고 본인의 로고 도 이렇게 혓바닥에 넣어두었고 인솔에도 루디 인 더 하우스라고 쓰여져 있는 것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웃솔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루디라는 아티스트도 아티스트지만 이 세븐에이언더라고 하는 한국의 브랜드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분끈도 이렇게 하나가 굵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오 여기 오른쪽 끝에다가 핸드폰을 갖다 대면 이렇게 태그가 됩니다. 그래서 열면 오버플로잉 이모션 아 이게 흘러내리는 감정선이라는 작품이구나. 오 루디도 대단하다. 감정선이 있군요 루디가. 여자친구가 없는데 정품이란 인증과 동시에 루디에 대한 소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븐에이언더 같은 경우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은 굉장히 많은 해외 브랜드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소문 정말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가격은 사이즈는 280이고요. 아마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처음 보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신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세븐에이언더입니다. 발 아래 발. 발들이 뿅뿅뿅 뒤까지 이렇게 발들이 둘러져 있고요. 이게 바로 세븐에이언더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오 루디 잘했는데. 자 여러분들 루디 인 더 하우스 루디와 함께한 세븐에이언더 국내 브랜드입니다. 세븐에이언더가 함께 콜라보를 한 이 제품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세 분을 추첨해서 올라이스타운 모자를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볼만한 영상을 구글이 자동으로 추천해줬고요. 오른쪽 버튼은 구독 버튼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